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재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한인분도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호치민에 거주하시는 한인 사업가가 사업을 위해서 하노이를 방문을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기업이 밀집한 빌딩에 들린 적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PCR 검사를 받는 등 일대 소동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11월 9일자의 확진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8,133명이 전국적으로 나왔고요. 호치민이 1,276명, 동나이가 923명, 빈정이 619명으로 호치민과 호치민 주변 도시에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수도인 하노이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에 268명 9일자 기준으로요 나왔고, 제가 살고 있는 다낭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32명입니다. 사망자도 88명이 나왔고, 그중에 호치민의 사망자가 38명입니다. 지금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런 확진세가 보이지만은 다시 봉쇄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지대가 있는 곳들은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업도 많이 몰려 있는 북부의 박닝과 박장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박닝성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비롯해서 한 750여 개의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직원들도 20만 명 정도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확산세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게 되게 되면은 베트남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현재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서도 확진자가 늘므로서 가는 동선마다 QR코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식당을 가거나 카페에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녀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가고 있는데요. 그 운동을 가는 곳에서도 매일매일 가게 되면 QR코드를 찍어서 동선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낭에 있는 현지인들은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결혼에 관한 불법 광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중에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의 결혼 정보 업체도 베트남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결혼 상대방의 신체 정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라고 했고, 이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결혼 중개 업체에서는요, 블로그에 여성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올렸는데요. 부모의 나이, 형제 관계, 취미, 초재혼 여부, 문신 여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건이 올라와 있고요. 또 매일 5건 안팎의 새로운 프로필도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보 업체에서는 프로필을 보고 3명에서 5명 정도를 고르고 또 카톡이나 화상 만남을 먼저 주선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면도 곧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최종 결혼까지의 비용은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왔었는데요. 이런 결혼 정보 업체를 이용을 하는데 카톡이나 화상 만남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여성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결혼 정보 업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대방과 결혼할까를 아직까지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대방의 한글을 배우는 비용까지 또는 어떤 곳에서는 기숙사에 기숙을 하면서 한국의 예절이라든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불을 해야만 계속해서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한국 분들에게 요구하는 정보 업체도 보았습니다. 이런 그간 잠잠했던 국제 결혼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법 광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결혼 중개 업체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 국제 결혼 광고 1,700여 건을 적발을 했고 계도에 따르지 않는 33개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광고는 법망을 피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중개업체에서는 한국의 포털 카페에 올렸던 여성들의 프로필 신고가 들어와서 폐쇄 우려가 적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정보업체에서는 여성들에게 전부 동의를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올리거나 체형을 글로 묘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난 많은 커플들이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게 되면 한배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한배 가정도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잘 사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잘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불화가 생기고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되기보다는 오해가 더 커짐으로써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나서 교제를 이어가는 도중에 이제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1주나 2주 내에 결혼 상대자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서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의 관광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관광 회사의 96%가 중단 상태에 있고요.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2021년 8월에 1,8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5%의 관광 관련 업체가 수입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4%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이게 재개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회사들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여도 줘야 되고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고 임대료도 계속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호텔들과 관광 관련 산업, 특히 차량 회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거나 차량을 확보한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 동안에 수입이 없다 보니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네요. 베트남의 많은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은
다시 봉쇄를 하지 못하는 특히 큰 도시나 기업들이 있는 도시들을 봉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은행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봉쇄를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막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국내 관광사업도 상당히 망치고 있고요. 국제 관광객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적은 인원이고 한정된 곳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부족도 앞으로의 관광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안 나와 있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다라는 소식은 베트남에서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1년 반 동안 매출이 급감한 관광기업이나 음식점, 호텔, 항공사 등은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올해 10개월 동안에는요, 외국인의 입국은 전년 대비해서 96.7%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2020년,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작년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는 외국인의 입국이 상당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년과 비교해서도 거의 97%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으니까, 기업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인의 입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관광객이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을 거쳐서 깜나임반도에 도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네요. 222명의 성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낮장의 빈펄 리조트와 스파롱비치에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단계로서 일본은 매주 3편, 한국은 매주 1편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말에는 대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낮장에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러시아 관광객의 유치도 12월에 매주 6회 전세기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의 2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